하고 우리 또 유희 양이 왔기 때문에 영어 저 오늘 오랜만에 요 저 커플 네. 뭐 매력 발산하면서 오랜만에 저 커플 게임 예전에 저 그런 뭐 프로그램도 많았었잖아요. 이분들이 데뷔한 건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우리랑 하게 되네. 산다라도 알아요, 커플. 네, 많이 봤어요. 저기 스탭 여러분들이 언뜻언뜻 하는 얘기 들었어요? 오늘 새벽 일은 장화가 준비가 돼 있다고. 장화가 준비가 돼 장화 옷 알죠? 롱장화, 네. 롱장화. 네. 아까 입었던 거? 뻘인가요? 네. 뻘일 가능성이 약 75% 이상입니다. 저기 떨어지실 것 같은 분들 저한테 미리 눈빛 보내세요. 지금 뭐야 유희랑 바라를 노렸다가는 네.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아유, 알죠. 아, 알죠. 알아요, 알아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도전자는 우리 유희 씨부터 하겠습니다. 유희 씨가 시작을 하고 저와 커플 되실 분 나와주세요. 네네. 하면은 이제 나와주셔서 네. 유희 씨가 던지는 꽃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자 오늘 정말 선남 선녀와 함께 하는 매력 발산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에프로스쿨의 유희입니다. 남자분들과 커플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요. 멋진 없네. 남자분들. 근데 없네요. 아, 근데 없네요. 사랑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랑을. 여기서, 여기서? 진짜 네. 사랑을 찾고 싶어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혹시 이 안에 본인이 생각했던 멋진 남자 있습니까? 여기서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여쭤볼게요. 더 이상. 너무 폭이 좁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네. 아니, 제가 생각해도 너무 폭이 좁아요. 네. 네. 자, 일단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유희 씨가 좋아하는 스타일일 것 같다. 손을 살짝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셋, 셋. 자, 김수로 씨 빼고, 김수로 씨 됐습니다. 자, 김수로 씨 빼고, 김수로 씨 됐습니다. 아니, 아니, 긁은 거예요. 긁은 너무 손이 들락날락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 네 분 가운데 혹시 커플이 되고 싶었던 분 계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유희 씨의 매력, 지금부터 한번 살짝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예. 자, 음악 주세요.
선글라스를 줬잖니. 브라바. 아, 이게. 아, 아, 이 무대 정말 후끈다라고 그러는데. 무슨 앨범이야. 또 올까봐. 딴나라 좀 초조해하고 있어. 딴나라 너무 초조하지 마. 아, 괜찮아. 딴나라 괜찮아. 자, 그러면 남자분들 준비되셨죠? 음악과 함께 유희 씨가 저랑 커플이 되신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저랑 커플이 되실 분 나와주세요. 자. 자, 음악이 끝날 때까지 안 나오시면 그대로 할 의사가 없는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어요. 자, 그럼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음악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뛰세요, 여러분. 뛰세요. 쭉, 쭉. 쭉, 쭉, 쭉. 자, 이제 5초 남았습니다. 5초. 5, 4, 3. 음악이 끝나면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어요. 3, 2, 1, 어. 1, 어. 자, 그만. 자, 그만입니다. 자, 우리 유인 씨와 함께 커플이 되고 싶은 분 네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수로 오빠가 잘한 선택일지 몰라. 자, 지금. 자. 왜 나오셨는지. 좋습니다. 한 번씩. 아, 저를 자꾸 유혹하시더라고요. 언제, 언제. 착각하지 마. 아니, 저를 자꾸 찾아보면서 예. 나와, 나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응답했습니다. 좋아합니까? 아, 저요. 아, 왜요? 유희 씨를 찾아보세요. 아, 좋아하냐고요? 아, 좋아하냐고요? 자, 김종 씨는 왜 나오셨습니까? 좋아합니까? 네. 좋아합니까? 네. 오, 그럼요. 진짜요? 많이요? 아니, 그럼요. 혜진 씨는 왜 나오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야, 뭐 좀 너무 다 있어. 한 방으로 끝냈네. 어? 야, 해프다 얘. 그래, 다른 저 뭐 또 요구하실 거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적이 없어서요. 남자의 섹시함이 뭔지 좀 알고 싶어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섹시한 포즈, 본인이 생각하는 섹시한 포즈. 우리 저 족발집 도련님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요. 음악 주세요. 어, 샤이 베이비! 어, 예! 헬리오! 어, 예! 아직은 좀 쑥스럽고 낯설어요. 네, 자, 일단 저 쑥스러워하니까. 어쨌든 나중에 선택은 유희 씨가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네, 쑥스러워하는 것도 매력이죠. 그렇죠. 이게 섹시해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귀여웠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저 김종욱 씨 한번 볼게요. 김종욱 씨. 자, 음악 주세요. 오, 와, 나왔어. 맞긴 맞네. 맞아. 그래요, 좋아요. 자, 다음은 대성이, 대성이. 야, 기대된다. 자, 음악 주세요. 와! 대성아, 가져야지.
됐어요, 됐어요. 혜진이 저렇게 됐네. 종신아빠 얼굴 안 좋다. 종신아빠 얼굴 안 좋아. 종신이 형 오늘 정말 이게 많이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야. 자, 다음은 마지막 남은 윤종신 씨 음악 주세요. 벌써 싫다. 너무 이상해요. 벌써 싫어. 아우. 벌써 싫어. 벌써. 아우 너무 싫어. 아우 아우. 아우 형 너무 싫어. 뭐야? 뭐야? 괜찮네. 자, 유희 씨. 네. 이제 유희 씨가 이분과 커플이 되면 좋겠다 하시는 분에게 꽃다발을 던져주시면 돼요. 마음은 정하셨어요? 듣보잡이야. 아주 갈등입니까? 네. 네, 네. 몇 분 때문에 갈등이에요? 세 분. 안 돼, 빠졌다. 대선이 어떻게 해? 대선이 어떻게 해? 대선이 오바 다 했는데. 자, 그러나 모릅니다. 지금 윤종신 씨도 의외로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피시함을 통해 힘을 보여줬거든요. 보였어요, 보였어요. 준비하셨나요? 저 우선 종신 오빠 앞으로 나. 어? 와. 네. 뒤로 던지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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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분? 아, 순서가 있나요? 이렇게 앞에 있을 수 있는? 네, 종국 오빠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종국 씨 불안한데요? 야, 너 나랑 같은데요? 저 생각보다 제가 점프가 좋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점프가 좋아요. 자, 한 번만 더 앞으로. 아, 예, 앞으로 좋습니다. 네, 대성 씨 앞으로. 그래, 너 너무 나대들아, 정성아. 자, 지금 이 앞으로 던질 수도 야, 있고 와, 이거 뭐, 이거 믿으신데? 아니면 유희 씨가 뒤로 던질 수도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유희 씨가 다시 해봐. 지금부터 지금부터 커플이 되고 싶은 분에게 꽃다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유희의 선택. 셋! 좋다. 뭘 좋아? 좋다. 능력에 맞춰 세 명.